네,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인 국민 보험 상품인데요. 하지만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운전 경력이 3년 이하인 가입자들에게 최대 51.8%가량의 할증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짧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0.5%인 205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할증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비싼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2명이나 3명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운전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금감원은 이런 경력 인정 대상자를 2명으로 늘려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82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기간 제한을 폐지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 인정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은 운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경력을 사전 등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 가입 후 언제든 보험 가입 증명서만 제출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신규 판매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되고요. 기존 가입자 중에 혹여 경력 인정 대상자임에도 경력 사전 등록을 누락해 혜택을 놓친 가입자는 지난 2003년 9월분부터 과거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